본인이 지으시고 거기다가 음을 타서 부르시는 거지. 이게 시야다. 갖고 와. 능이 봐서 못 치게. 동물 털 같이. 송아지. 애기 송아지. 네. 자, 우리 이거 먹는 건데 뭐 이거 뭐. 어깨는 냄새 그대로 먹으면 향이 그대로 은하, 나요. 향이, 향이 많이 빠졌잖아. 네. 네. 그래도 입안에 은은하게 남아요, 향이. 이거는 아까 왜 도라지 묻혔잖아. 고식으로 딱 묻히면 돼. 새콤달콤 매콤. 새콤달콤. 새콤달콤 매콤. 고추장염 넣고. 고추장 넣고. 그러면 초도 내야 돼요. 너무 많이 넣으면 어머니한테 혼나는데. 혼나. 많이 넣으면 혼나. 그걸 알맞게 해야지. 많이 넣는다고 맛있는 게 아니여. 됐어. 그럼 딱 알맞춰 해야지. 빠락빠락 주물려야 간이 네. 좀 되지. 어머니 좀 싱겁다 그러실 것 같은데. 다 끓지 이제. 다 끓어. 그만요. 능이 맛하고 굉장히 다른데요? 그냥 생으로 먹을 때랑. 그래, 이거 양념하고 하고 하니까 전혀 다른 음식 같아요. 꽃분이! 네. 승현이! 예. 밥상 차려! 밥상 차려! 배추겉절이 하고. 어머님이 재밌어. 왜냐면 고추를 끊지 않는 게 좋아. 한번 먹으면 잊혀지지 않는 냄새와 향이다. 새콤하고 매콤하고 달콤해서 좋다. 오가피 백숙 완성했습니다.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는 거 봤냐? 맛있게 잘 먹고 잘 먹었네. 모두 다 까요 이제. 소금을 안 치고 본연 그대로의 맛을. 이거 아주 희한한 냄새가. 오갈피 냄새. 오갈피 냄새가 이래요? 오갈피가 그래. 구수하면서 그런 게 약이지 그게. 희한하네. 얼마나 좋아 이게. 퍼석퍼석하지가 않아요. 이게 쫄깃해요. 너무 찰져요. 탱탱하니. 아, 겉절이. 이거랑 겉절이. 먹는 거예요? 저는 먹는 기라. 싸서 먹으면 맛있어. 어머님도 맛있어. 나도 싸서 먹으면. 맛있어. 뚱뚱하고 이렇게 겉절이 씹히는 거하고 겉절이의 고소한 맛하고 배추가 얼마나 맛있는데. 오가피에서 나는 그 냄새하고 잘 어울려. 잘 어울리지. 많이 없어요. 아, 맛있다. 너무 많이 드셨나? 손이가요인데 계속. 손이가요 손이가. 고추도 맛있어 먹어봐 고추도. 맛있어. 들고 먹어. 고추 속에 고추물이 싹 들어가지고 이게 다 들어갔잖아. 간물이 다 됐잖아. 그런 게 맛있지. 부드러워요. 부드럽지? 너무 부드럽고 맵다 나고. 아삭아삭한데 이건 부드럽고. 부드럽지? 속에 물기도 많고. 즙이 엄청나요. 니들도 맛있어. 이젠 그냥 아니, 죄송합니다. 우리 그냥 이제는 뭐 그냥 맛있어. 이렇게 손으로 그냥, 먹기로 아니, 하겠어요? 야. 호라지기가 무침. 나는 도라지하고 먹으니까 새콤하고 매콤하고 달콤해서 좋다. 지금 다 건져내고 그 국물에 그 가마솥에 지금 저희가 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죽이 되고 있지만 그래서 오늘 밥이 없이 우리가 이렇게 그냥 닭만 뜯고 있는 셈인데 산적 모드야 완전히. 이거 있잖아. 봅시다. 오가피 국물에 닭 삶아 내고 마늘하고 대추로 푹 끓는 거에 여기 마늘 쌀을 넣고 그냥 계속 뜸들이니까 이렇게 죽이 됐어요. 쭉 나왔습니다. 일로와 여기 볼게. 아이고 잘 끓였네. 잘했네. 냄새가 밥이 너무 오랜겨. 기가 막히네. 어머니 소금 이것도 역시 오가피 냄새네. 이것도 내내 고기다 끓였는데 뭐. 야 오가피 냄새 좋다.